오늘 아침 말씀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길로 행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시작할 때에 두 가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했습니다. 인자와 공의 또는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이 두 가지로 자기의 왕국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 원칙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면 좋겠다라는 그 염원이 다윗의 이 시편 속에 가득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한편으로는 사랑입니다. 그 인자하심은 사랑을 말하고 정의 또는 공의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큰 성품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자기 집을 다스리고 또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는 그런 다윗의 염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거룩한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성품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품도 그와 같은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의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1절 말씀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인자와 정의를 사랑하는 그것을 높이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 나간다.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 같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마음을 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향한 행위를 어떻게 하기를 원했냐면 2절부터 4절까지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한 길에 주목하고 그리고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비천한 것을 눈앞에 두지 않는다. 그것을 마음에 결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한다.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자신을 향하여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를 결심했는데 거기에는 현명한 절제의 모습이 더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욕망이나 충동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윗의 삶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단어들을 잘 보면 비천한 것을 눈앞에 두지 않을 것이요. 그 다음에 3절 마지막에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분명한 자기의 삶의 원칙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원칙은 뭐가 있을까? 그거 한 센텐스로 말하라 그러면 나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내 삶을 살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명한 절제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마지막에 절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열매들이 아무리 좋아도 절제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 열매들이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전락을 하고 맙니다. 사랑, 요즘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이지.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말을 안 들으면 해코지를 하는 이런 것은 참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되 해야 될 선이 있다 하는 거죠. 지켜야 될 그런 범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면
현명한 통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절제력은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의지를 굴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에 성령의 지배를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에 절제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얘기할 때에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나를 통제해 오는 것, 얽매고 있는 것, 그거는 자유인의 삶이 아니라 죄인의 삶이고 노예의 삶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자유를 누릴 것인가, 그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명확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원칙에 따라 살리라.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를 마음에 정하였고,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대하여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원칙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비루한 것을 두지 않는다. 또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한다. 이것을 내가 붙들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명확하게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자신의 이웃을 향하여서 어떻게 살 것인가. 5절 말씀입니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웃을 향하여서 선한 삶을 살아갈 것을 그 스스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 나갈 것인가.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내 눈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곁에 누구를 두느냐는 것은 그 사람의 사람됨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곁에 두느냐. 그래서 실정을 하는 그런 왕들의 행적을 보면 그 주변에 간신배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자기를 기쁘게 하기를 꾀하는 이런 사람들, 나라의 정치가 어떻게 됐든 백성은 어떻게 됐든 그런 사람들을 곁에 많이 둘 때에 그 사람의 삶이 결국은 나라를 그릇가게 하는 것으로 실정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충성된 자를 옆에 두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거짓을 행하는 자 7절입니다.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또 아침마다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이렇게 왕으로서 거짓을 분별한다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앞에 나와서 얘기할 때는 대의 명분을 다 얘기하고 그럴듯한 어떤 명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에 진심이 있을까, 이런 것을 분별하는 것은 왕의 지혜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을 잘 분별할 때에 거짓을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그 삶의 원칙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그리고 나라를 대하여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통치할 것인가, 어떻게 나를 다스릴 것인가.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수신제가 치국병천하다는 이런 말이 우리가 생각이 나게 됩니다. 자기를 먼저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거 다스리지 못하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는 일로 전락을 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가졌던 두 가지 원칙, 그것은 사랑과 정의였습니다. 그것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적용해 나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남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부터 적용한다. 이것이 다윗의 삶의 위대한 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을까? 나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또 국가를 향하여서 나는 어떤 원칙에 입각하여서 살고 있을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는 시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적용이 되어지고 또 이웃에게 그러한 원칙이 흘러갈 수 있는 현명한 절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의 원칙을 가져야 될지를 생각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현명한 절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인 것을 알게 하시고 나를 절제하며 원칙에 입각하여 주님의 그 성품을 반영하고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